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렇게 검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와 관련된 대부분의 검정조서 최종 책임자는 조재현 대법관의 내용을 분석한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조서를 보면서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재판부에서조차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힘들고 또 재판부의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대법원에서조차도 공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이런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조차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검정조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리한 증거는 대부분 제거된 그런 검정조서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검정조서의 곳곳에서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대법관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6페이지로 구성된 검정조서 45쪽과 48쪽에는 별제 6하에서 원고 측이 감정을 요구했던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진들이 흑백 처리되었습니다. 흑백 처리된 사진 속에서는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흑백 처리한 그 의도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읽는 사람들이 쟁점 점검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변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대법관들의 의도로 보입니다. 우선 4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정조서의 45쪽에 있는 그 유명한 배춧잎 사전투표지입니다. 반드시 칼라로 제공되어야 될 이미지는 일부러 흑백 처리했습니다. 대법관들의 의중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리한 증거를 가리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중복 인쇄된 사전투표지란 설명이 전부입니다. 대법관들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검정조서에서는 빼고 싶었지만 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배춧잎 사전투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차선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검정조서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짧은 그런 해설 문장과 동시에 흑백 처리된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은 46쪽에 있는 노골적인 은폐 증거입니다. 검정조서 사진만으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진을 포함시킨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표에서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상으로 인쇄란 설명이 간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검은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동시에 다른 색깔으로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미뤄봐가지고 당연히 첨부된 사진은 촬영된 원본, 즉 칼러 사진을 검정조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을 삭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정색 다른 색상을 인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흑백 사진으로 변조해서 검정조서에 올린 대법관들이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법관들은 검정조서에 반드시 칼러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칼러 대신에 흑백을 처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위조나 변조나 조작이란 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들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란 것은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은 47쪽에 나는 또 다른 은폐입니다. 하단의 설명에는 각 투표지에 접힌 흔적이 없음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으로 흔적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 투표지를 가르는 선도 없습니다. 접힌 흔적이라는 것은 칼러 사진이 있어야, 명암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흑백 사진으로는 접힌 흔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실수라고 그렇게 대법원이나 대법관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을 은폐하는 데 협조하려고 하는
대법관들의 의중과 의사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은폐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하단의 설명에는 좌측에는 투표지 훼손, 우측에는 투표지 인쇄 불량입니다. 우측만 살펴보겠습니다. 우편의 투표지 인쇄 불량은 매우 중요한 부정선거 증거물입니다. 사전투표지는 인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좌우 여백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사전투표지로 아마 사진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투표지와 관련된 그런 선이 명확해야 좌우 여백이 완전히 틀린 그야말로 인쇄된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위조된 사전투표지인 것을 보통 사람들이 증거조서를 통해서, 검정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도록, 좌우 여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정직한 사진을 대법관들이 검정조서에 공개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진을 아예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법관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엄청나게 양심불량 사례에 속하는 것이죠. 좌우 여백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한 사진, 원래 찍혔던 사진을 그대로 공개해야 되는데 좌우 여백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소위 위조된, 변조된, 조작된 그런 흑백 사진을 공개하는 그런 대법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물의 위변조에 대해서 불법을 선언한다, 뭐 행불 과한다 이렇게 하겠지만 정작 본인들이 검정조서에 올린 사진이란 것은 그 바로 위변조본입니까? 인쇄본은 재단 과정에서 좌우여백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프린트물은 좌우여백이 꼭 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우여백의 재단 과정에 큰 차이가 난 것을 그대로 공개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숨겨주고 왜 이렇게 비호하려고 하냐에.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대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과 불법과 탈법 행위를 계속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협조하거나 공모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진 몇 장만 하더라도 정말 조재현 이하 다른 대법관님들은 국민들이 가재나 개나 붕어가 아닙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런 검정조서를 분명히 읽을 수 있을까 본인들이 예상했겠죠. 공개니까. 그럼 이걸 꼼꼼히 읽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식에 준하는 그런 검정조서를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썼으니까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는 거죠. 아, 선거관리위원회 노골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건을 사진을 흑백 처리하고 이렇게 올렸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